나의 가장 제일 고가의 아이템이야. 1,000만 원 정도 됐던 옷인데 35,000원에 이런 스커트. 나는 사실 거의 매년 그 핫팬츠를 되게 즐겨 입었는데 나이 때문인가? 뭔가 핫팬츠를 입으면은 너무 헐벗고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 반바지를 입고 싶던 날들에 나는 차라리 핫한 미니스커트를 입어. 그러면 약간 꾸민 느낌이라도 나게. 내가 이렇게 많은 미니스커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되게 동기부여가 돼. 뚜루루루 걸려져 있는 미니스커트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엄마가 막 되기도 했지만 좀 나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내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고, 물론 20대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다리 관리를 하는데 힘이 되기도 해. 거기다가 다리가 조금 이쁘기도 하고. 보란 이유? 장점은 살릴수록 좋은 거잖아? 이거는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거야. 그 수채화 느낌의 꽃프린트나 파스텔 느낌의 꽃프린트는 너무 여성스러운데 이런 꽃프린트는 내 쨍한 컬러가 주는 키치함이 있어서 나 이거 너무 잘 입어서 정말 두 컬러 다 샀고 얘 단돈 35,000원에 이런 스커트 정말 어디서 구해. 내가 이 스커트에다가 어웨이크 블라우스 입은 포스팅의 좋아요 수가 깜짝 놀랐잖아. 거의 역대급? 그래서 얘는 네오프란 소재의 미니스커트인데 얘는 이렇게 입는 거야. 이렇게 해서 벨트로 이렇게 매는 건데 얘도 되게 핫한 미니스커트인데 나는 요즘 이런 거 입을 때는 좀 여기까지 올라오는 양말 되게 중요해. 내가 신는 네온 컬러 양말 막 1,900원이야. 그거 몇 개 컬러별로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내 코디가 달라져. 밑단이 둥글려져 있고 여기 옆에 살짝 슬릿이 있어서 되게 테니스 느낌 같은? 되게 스포티한 느낌의 옷이고 얘는 완전 캐주얼한 느낌인데 이건 톱숍이라는 스파 브랜드, 영국 스파 브랜드에서 산 건데 그냥 컬러가 너무 예뻐서 산 거야. 이거는 마랑의 랩스커트. 나 랩스커트 되게 좋아해. 근데 얘는 진짜 진짜 짧고 진짜 작아 약간. 맞아, 아라비안 나이트고 약간 되게 진짜 딱 마랑의 감성인 것 같아. 여성스러우면서도 이 스터드가 주는 볼드함도 있고. 나는 내가 가진 취향이 귀엽고 키치하고 컬러풀하고 거기다가 조금의 섹시함이 가미된 룩을 좋아해. 원피스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일단 점프수트 되게 사랑해요.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오버롤즈인데 이거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 한 5년?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고 폴리가 의외로 되게 시원하다? 관리하기도 쉽고 뭐 묻어두면 툭툭 털어내면 되고. 그래서 그냥 되게 운동화에 캐주얼하게 안에 흰티나 블랙티 입고 자주 입는 오버롤즈고 차려입은 듯한 느낌의 원피스가 되게 많은데 내가 작년에 정말 정말 제일 친한 언니의 결혼식이 있었고 내가 축사를 맡았어. 근데 나는 임신이었고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원피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또 마침 그 언니가 디자이너야. 얼마나 핫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올 거야. 나의 가장 비싼 제일 고가의 아이템이야. 가격은 정확히 285만 원을 주고 갤러리아에서 일시불로 긁은 아이템이야. 이걸 입고 나가면 내가 너무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어디가 하나 뜯길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잘 안 입게 돼. 근데 실루엣이 너무 바디를 타는데 타지 않아. 이렇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지만 그게 준 더 은은하게 섹시한 느낌? 그리고 얘가 좋았던 거는 여기 가슴 밑으로 셔링이 잡혀 있어서 내가 배가 그때 살짝 나오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그걸 많이 가려줬어. 이것도 내가 정말 여러 명의 결혼식에서 자주 입고 등장하는 원피스인데 이건 무려 내가 대학교 때 샀고 2011년 랑방 시즌 원피스여서 이건 못 구할 거지만 이런 자글자글한 이런 주름들이 랑방의 시그니처였는데 이 원피스는 정말 쫙 붙어. 근데 지금 맞을지 모르겠어. 애 낳고 안 입어봤어. 올드 셀린. 우리 모두가 다 그리워하는 PB의 올드 셀린인데 셀린에서 누가 이런 거 사? 나는 이런 거 사. 얘 너무너무 예뻐. 이게 말도 안. 이렇게 이게 어떻게 입는 거냐면 이렇게 V넥으로 입고 이걸 목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옷이야. 입었을 때 실루엣이 대강 이렇게 돼. 되게 독특하고 되게 예뻐. 얘를 아끼는 이유는 자주 입을 수 없어서 더 아끼는 것 같아. 이걸 입는 날 나는 늘 특별한 공간에 있고 늘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들이랑만 있을 때만 입는 옷이어서 이 옷이 나한테 주는
그건 되게 달라. 얘는 정말 리테일가가 내가 알기로 만불 정도 됐던 1,000만 원 정도 됐던 옷인데 정말 아무도 안 사서 가격이 80% 이상 꺾였던 아이템이고 80% 할인했을 때도 세 자릿수를 육박했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지금 다음 주에 결혼식이 하나 있는데 고민하 이걸 입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원래 이거를 입고 간 결혼식 때 이걸 입고 가려고 샀는데 수선을 잘못한 거야. 정말 내가 그날 울면서 이 아침에 이걸 사러 갔거든. 아울렛에 쇼핑을 갔는데 이걸 또 누가 사겠어 나 빼고. 이게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 더 샀어. 이게 네크가 이렇게 네크 타이를 매는 거야. 네크까지 올라와. 그래서 야하지만 또 그렇게 야하지도 않다. 오간자는 컬러를 정말 잘 입어야 돼. 화이트 오간자 잘못 입으면 개량한 복 같아. 이런 핫핑크나 쨍한 컬러의 오간자를 입으면은 세련돼 보인단 말이야. 트렌디해 보이고. 결혼식에 무슨 시선 강의가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지인 결혼식인데 남편 나 이거 입고 가도 될까? 라고 했더니 그럼 따로 다니자고 해서 고민 중인 원피스야. 결혼식에 입을까? 남편 입고요. 그치? 남편이랑 따로 다녀야지 뭐. 구독은 필수, 좋아요도 필수, 댓글 달아주시면 열심히 달게요. 정승채영 뿅!